네, 굿모닝 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던 기아 노사가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신공장 건설에 결국 합의했습니다. 기아가 국내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지난 1997년 화성 3공장 이후로 27년 만인데요. 이 신공장은 2025년 7월 첫 전기 목적 기반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노사가 갈등을 빚던 생산 규모는 노조의 요구대로 연 20만 대 이상으로 확정됐는데요. 이 노사는 착공을 회사의 원한 대로 연 10만 대로 하되 향후 2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것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앞서 기아는 지난해 5월 경기 오토랜드 화성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번 신공장 건설은 글로벌 PBV 1위 브랜드 도약과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기차 톱티어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공장 건설에 나서는 기아의 움직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위메이드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블록체인 사업 확장을 위해 법인 위믹스 매나를 아랍에미리카 아부다비에 설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은 블록체인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친블록체인 기조를 앞세워서 디지털 혁신 사업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생태계와 가상자산 서비스에서 과감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한데요. 아부다비는 지난 2018년 디지털 자산 규제를 도입하는 등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을 통해서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에 힘입어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중동 진출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MENA 지역에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위메이드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카오게임즈 계열사 넵튠이 100% 자회사인 엠플라이 스튜디오와 합병을 결의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엠플라이 스튜디오는 모바일 게임 무한의 계단으로 잘 알려진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데요. 무한의 계단은 국내에서 1,0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선 인기 게임이기도 합니다. 넵튠은 인지도 높은 IP의 효과적인 활용과 또 재무 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번 합병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합병 기일은 오는 3월 17일입니다. 엠플라이 스튜디오는 합병 이후에도 독립적인 스튜디오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이번 합병을 결의했다는 넵튠의 소식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단기기 기업 바이오니아는 인도네시아 기업 인디카 에너지와 보건의료 진단 및 생명과학 분야의 사업 협력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합작법인 바이오니아 인디카 그룹을 설립하고요. 바이오니아 분자 진단 기술과 제품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던 기존의 분자진단 제품 외에도 새로 개발한 차세대 분자진단 장비 등을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카노 바이오니아 회장은 바이오니아가 개발한 첨단 기술들이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보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에 설립한 합작법인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크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니아에 따르면 인디카 에너지는 석탄과 물류, 그리고 항만과 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으로 2021년 매출은 3조 6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이오니아의 소식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